탈지를 한번 해볼까? 파파파파파파파파를 썰어서. 파를 많이 썰어야 돼. 듬뿍. 너무 많이 써나? 뒷마리, 야뒤, 자리 정리, 마무리. 쉽게. 캐나야 맛있게 해야 돼, 면체. 아타오! 뒤집어. 어허, 이 튀김이 빠지는구만. 아이고, 어떡해. 떡볶이 먹어볼까? 파 듬뿍 김말이 참치 김밥 후루룩 밀떡 쫄깃 당면 파사삭 튀김까지 내 방이 분식집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홍. 떡볶이, 매운 오뎅, 김말이, 그리고 야채튀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떡은 밀떡이고 지난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어묵이 되게 맛있더라고요. 양념도 맛있고. 그리고 짜잔 짠짠짠짠 파! 파를 잔뜩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지난번에 그 돼지상회에서 다모아라는 분식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장사를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 사전 답사를 갔을 때 그 다모아 분식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파 맛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아! 아니야. 그냥 일단 먹어보고 중간에 파를 잔뜩 넣어서 맛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맛있다. 파를 넣어볼까요? 짜잔짠. 파 향이 장난 아니야.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국밥 먹으러 가면 국밥집 아주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렇게 다 그냥 아주 왕창 넣어서 먹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.
파 넣은 것도 맛있고 안 넣은 것도 맛있네요. 아 맞다, 김밥 사왔는데. 김밥! 김밥은 이거 먹고 여기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야 되겠다. 호호. 일단 얘는 좀 매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좀 매워요.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은? 그 정도 맵긴데 맛있어요.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? 뭔가 맵고 살짝 달달하면서 뭔가 그 뒤에 감칠맛들이 이렇게 같이 느껴져서 좋아요. 맛있네. 저 이거 그냥 택배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? 추천. 맵네. 매운 오뎅인데 맵네. 일단은 어묵이 좀 맛있는 어묵이네. 그래서 맛있는데 떡볶이를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. 저는 전설의 야채튀김. 맨날 급식소에서만 봤었는데. 맛있네? 맛있네? 맛있는데? 급식소,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이런 데 급식으로 나오면 거의 유일하게 안 먹었던 튀김인데 맛있네. 입맛이 변했나봐요. 맛있네요. 근데 떡 호로록 호로록 먹으니까 진짜 만족감 대박이에요. 아,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. 김밥! 김밥 갑시다. 짜잔! 아, 뭐야? 짜잔! 요즘은 편의점 김밥들도 퀄리티가 좋아져서 맛있을 거예요. 맛있을 거예요, 뭐야? 맛있습니다. 자, 뭐 어떻게 깔끔하게 쫙 따졌던 것 같은데.
아, 맛있다. 어,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네.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장난 아니죠, 비주얼. 우와. 이게 제가 항상 음식을 풀 때마다 보는 비주얼이고,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비주얼이에요. 이 반대가 됐으면 좋겠는데, 어떡하지, 이거? 마무리. 오늘 제가 시켜먹은 곳은 빼미떡볶이라는 곳인데, 좀 전에 먹은 게 한 팩이거든요? 이렇게 해서 두 팩에 11,000원이었어요. 그래갖고 뭐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파를 넣기 전에 찬물에 이렇게 담가서 매운맛을 조금 뺐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다행히 파 넣기 전에 떡볶이 실컷 먹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